패혈증이란 세균에 이제 감염이 돼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번식하면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피가 오염되었다는 뜻에서 폐혈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빠른 시간에 세균과 독소를 온몸에 퍼뜨리게 됩니다. 상처난 피부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 대장이나 위에 있었던 세균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호흡을 통해서 균이, 외부의 균이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